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슨 사실 시간입니다. 이 백스윙에 올드한 클래식 백스윙과 마더난 백스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린 어떤 백스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 맞는 백스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골프는 뭐 몇백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작대기, 나무에, 옛날에 뭐 감나무에, 무슨 뭐 철에, 막 아무튼 이 소재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엄청나잖아요. 이 합금 소재도 엄청나고. 그런데 클래식 스윙은 옛날에 이 골프채 성능이 좋지 않을 때 오로지 힘으로 때려야 되는 힘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가서 밟으면서 막 때려줘야 되는, 왜? 쇠작대기거든. 쇠작대기. 그냥 그것도 뭐 이 파이프를 얇게나 만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나름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 오른쪽으로 가서 꽉 이렇게 쳐줘야 되는, 그야말로 이 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멀리 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1960년, 70년대까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카본 소재 아니면 뭐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300야드씩 치는 골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뭐 잭 니클러스도 그렇게 쳤고, 그리고 뭐 벤호건도 그렇게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뭐 벤호건? 아무튼 그래서 막 여기서 발 힐업 하면서 막 디디면서 때리는 이러한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백스윙의 패턴은 같이 가줘요. 막 완전 이렇게까지 가서 밟으면서 돌려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머리도 같이 따라가주고 이렇게 같이 가는 형태의 스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치는 채도 FF2473 이거 거리 엄청 나가는 비거리 채, 그리고 샤프트도 아주 그냥 가벼운데 탄성 좋게 만들어가지고 딱 때리면 쭉 날아가는, 그렇게 좋은 소재로 만든 클럽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용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게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공을 맞히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골프를 여러분들은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중심축을 최대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던 클래식 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이동을 시켰던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최대한 내 척추의 축을 가운데로 둬야 하는, 그래서 내가 몸 동작을 크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를 히팅을 했을 때 맞힐 수 있는 그러한 스윙으로 스윙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백스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쭉 팔을 뻗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백스윙을 하면 팔이 펴지기도 힘들 뿐더러 척추각이 굉장히 많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동작만 알려드립니다. 여기 오른쪽에 목덜미 있죠. 목덜미를 살짝 스트레칭 하듯이 살짝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머리가 똑바로 있는 게 좋은 백스윙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딱한 느낌일 때가 오히려 척추를 중심에 잡아두고 나중에 역동적인 다운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백스윙 형태가 됩니다. 클래식한 스윙은 이렇게 가서 때리려고 오는 거였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덜미를 살짝, 그렇다고 이렇게 골반이 밀리면 안 돼요. 목덜미만 살짝 안 갈 거야. 아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게 되면 하체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굉장한 상체 꼬임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코일링 아니면 엑스팩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꼬임을 많이 만들어내서 팍 풀면서 칠 수 있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런 느낌.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약간 목을 텐션을 주는 이러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다운스윙 때 이러한 최근에 프로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운스윙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 목 이쪽 백스윙 때 이쪽에 텐션을 약간 주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짝
약간 깍쟁이처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진 백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목을 살짝 이렇게 하면 팔도 왼팔도 가볍게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오른팔도 쫙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전부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다. 옥초보 시리즈에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윙 완전히 프로처럼 금방 바뀝니다. 그 시리즈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 꼭 한번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하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